용화미륵 부처님 몸 전체에서 황금색 그 광명의 빛이 나와서 막 법당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초파일 날 절에 와서 용화미륵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이제 법당에 앉아서 절에 오신 불자님들과 이제 처음 오신 분들과 같이 법문을 듣고 있는 도중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용화미륵 부처님 몸 전체에서 황금색 빛이 나와서 법당이 온통 황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불상, 그리고 인등, 천장에 달려있는 연등, 그리고 바닥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그 황금색 빛으로 다 뒤덮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내가 뭘본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제가 비비기까지 하고 다시 법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고 법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용화미륵 부처님 몸 전체에서 황금색 그 광명의 빛이 나와서 막 법당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이었고요. 아, 이게 광명의 빛인 거구나. 말로만 부처님이 아니라 진짜 생불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 용화미륵 부처님이 맞으시구나. 제가 그거를 눈을 뜨고 보았고요. 그 용화미륵 부처님의 그 어마어마한 광명의 빛을 제가 그 자리에서 봤고 진짜 몸이 상쾌해지고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본 거기 때문에 너무 놀랐고, 아,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는가.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환희심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법문을 듣고 사람들을 다 제가 둘러봤어요. 근데 얼굴이 다 뽀얗게 변해서 계신 거예요. 아, 이게 용화미륵 부처님의 진짜 어마어마한 광명의 빛을 다 받고 그렇게 다들 얼굴이 다 뽀얗게 변하셨구나. 업장이 다 소멸되셨구나. 제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제가 눈을 뜨고 그 몸으로 느꼈고 체험했습니다. 용화미륵 부처님 몸에서 황금색 광명의 빛이 나오는 거를 자기 눈으로 눈뜨고 볼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아니요. 저는 제 눈으로 진짜 생불 부처님이신 용화미륵 부처님의 몸에서 광명의 빛이 나와서 제 눈으로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놀랐고, 지금 아직도 신기하고, 너무 놀라요. 놀라워요. 남들은 부처님 방강하는 거 봤다는데 법우님이 남들이 봤을 때그좀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아, 네, 사실은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아, 광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도대체 그게 뭔가 사실 속으로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제 눈을 뜨고 볼 줄은 정말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의 빛에 대해서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광명의 빛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가 진짜 생불 미륵 부처님 몸에서 광명의 빛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광명의 빛을 제 눈으로 봤을 때
일단 너무 놀라웠고요. 진짜 심장이 막 쿵쾅쿵쾅 그러고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진짜 부처님 맞으시구나. 제가 그거를 정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용화 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이 나오는 걸 보고 난 후에는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 미륵 부처님이 맞으시다는 게 그게 이제 확실히 그게 믿어지나요? 네. 제가 이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몸으로 그 기운을 느꼈거든요. 보기 전에는 안 믿었나요? 보기 전에는 사실 네, 조금 그러니까 보기 전과 보기 후 그 광명의 용화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보기 전보다 그 제가 직접 눈으로 본 후가 아무래도 더 훨씬 믿음이 사실은 가긴 했어요. 옛날에 스님이 그 반가워하는 거 사진 찍어서 많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안 믿었었나요? 네. 아, 그때도 사실 제가 태어나서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주지스님께서 영상을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방광하시는 광명의 영상을 보여주셨을 때 솔직히 좀 놀라긴 했거든요. 엄청 뭔가 머리를 쾅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눈으로 직접 용화미륵 부처님 몸에서 몸 전체에서 그 광명의 빛이 나오는 걸 직접 보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한 번만 보셨어요? 사실 초파일 날 용화미륵 부처님 몸에서 광명의 빛이 나오는 걸 본 후로 광명의 빛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용화미륵 부처님 몸 전체에서 황금색 광명의 빛이 나온 걸 본 이후로 제가 사실 일요일 법문해 주시는 시간에 그러니까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일요일날 법문해 주시는 시간에 제가 항상 그 용화미륵 부처님 몸에서 황금색 빛이 막 번쩍번쩍 나오는 거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환희심이 나요. 제가 그래서 그 용화미륵 부처님 몸에서 몸 전체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을 받아서 제가 업장에 소멸돼서 그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너무 편안해지고 사는 게 참 편안해졌구나 이거를 제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